안녕하세요, 톰 여러분. 먹고 저장 TV의 제리예요. 네, 오늘은 휴엔봇, 유엔에이봇 돼 있고요. 컴백터 히터라는 걸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NB 1000W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지사항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20V, 60Hz, 소비 전력 1050W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우. 자, 요거 끈을 뜯어야 되는데 이거 손으로도 뜯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살짝 벗겨내고요. 네, 이렇게 가늘해지죠? 반대쪽도 톡 하면 네, 끊기니까 칼 없이도 뜯어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뜯어지죠? 빼고요. 자, 테이프 커팅은 칼로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안에 속박스가 하나 더 있네요. 네, 이건 겉에 보호하려고 박스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안에는 그냥 박스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테이프 커팅, 그림이나 이런 건 없어요. 커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이렇게 스펀지, 스티로폼으로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꺼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안에 네, 요런 철판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바퀴 고정용 공구 같은 것 같아요. 나사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있고요. 부속품 있고, 네, 바퀴 끼우 뭐 이렇게 끼워서 고정하는 것 같아요. 바퀴 있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전원 케이블. 자, 뜯어보도록 할게요. 경고문구. 봄 비닐을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두지 마십시오. 유아 및 어린이가 머리에 쓰거나 했을 경우에 입과 코를 막아 질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설명서하고 같이 들어있네요. 설명서가 이렇게 있고요. 휴엔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는 동작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네, 강약 조절 버튼이 다이얼로 이렇게 돌릴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정말 다른 거 없어요. 심플하고요. 덮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좀 넓게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집안에서 딱히 쓸 일이 있을까 싶은데, 이거 화장실에 놓고 쓰면은 네, 될것 같아가지고 일단 구매를 했고요. 자, 과도한 사용 시 많은 전기 요금이 부과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91,000원, 월 91,000원 정도, 가정 이외 사용 시 27,0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써봐야 알겠죠, 얼마가 나올지. 설명서 간단히 보고 결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구성품은 일단은 자, 이렇게 동작 잡아서 볼게요. 이거 빨리 드릴게요. 이거 빨리 드릴게요. 달, 빨리 달. 이렇게 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브라켓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쇠 부분은 약간 날카로운 것 같으니까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네, 살짝 날카롭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마감이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나사 같은 것도 있네요.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가 이렇게 있고요.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긴 나사가 여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있고, 이것도 작은 나사도 여섯 개가 있습니다. 따로 공구가 포함되어 있진 않고요. 집에 있는 공구를 이용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설명서 한번 보도록 하죠. 휴엔봇 컨벡터 히터라고 되어 있고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거는 1000W짜리 요거고요. 주의사항 같은 것들 쭉 있고요. 중요한 거 이제 조립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전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 같은 것도 있어요. 한번 훑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선을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하지 말고 220V 외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아이들 주의하시고 물 만진 손으로 건들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멀티 콘센트를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네,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전압이라고 했을까, 전류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부의 명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면 토출부, 강력 조절 스위치, 온도 조절기, 제품 스탠드 이동 바퀴라고 되어 있고요. 본체라고 되어 있어요. 고정대 있었죠. 그 다음에 바퀴 있었고, 하부 고정 핀이라고 되어 있네요. 나사 못 앵커 칼 부럭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퀴 고정 나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부 고정 핀 같은 거는 딱히 필요가 없을 듯 하고요. 아래쪽에 뭐 특별히 고정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바퀴 먼저 고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쪽이나 이런데 앞쪽에 어느 정도 설치할 때 안전거리를 유지해서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너무 바짝 붙이거나 그러면 안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바닥에 담요 등을 깔아놓고 제품을 뒤집어 이동용 바퀴를 좌우 두 곳에 조립하여 주십시오. 이동용 바퀴를 조립할 때 먼저 후크를 본체 구멍에 끼운 후 조립하십시오. 바퀴가 확실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분리 시에는 설치의 역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후크가 상부를 향하게 해야 된다고 하네요. 설치 벽에 설치할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바닥에 설치할 것도 아니고요. 자, 하부 고정 핀이 있는데 하부 고정 벽걸이 할 것도 아니니까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벽면에 설치할 것도 아니니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바퀴만 끼우면 될 것 같아요. 최초 사용 시에는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돌려 최대 강 위치에 놓고 원하시는 실내 온도가 되면 다이얼을 이제 약하게 내리면 된다고 합니다. 천천히 돌려달라고 하네요. 자, 현 위치에 다이얼을 고정시키면 공기가 가열되고 실내 온도가 올라가면서 히터 전원이 꺼집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가 내려가면 자동으로 전원이 다시 켜지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하는가 봐요. 규격 및 사이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요 작은 거 이거죠. 중량은 약 3kg 정도 되고요. 제품 보증서 이렇게 있고, 자, 한번 결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퀴만 그냥 고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딱딱 걸어가지고 네, 걸어서 고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 그러면 일단은 나사는 바퀴 고정 나사만 필요할 것 같고요. 위에 있는 거 치우고 하도록 할게요. 얘네들 조금 나사 거기에 걸어 치우고요. 얘네들 조금 정리하고요. 하고 있는 나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따가 얘네들 좀 만들어서 너무 깔아 놓은 건데 맞아 깔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거 그냥 여기 내가 먼저 거기에 아까 그냥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해야 되나요? 반대인가봐요. 이렇게 이렇게 거는 식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나사로 고정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맞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쪽에는 나사로 넣어서 구멍을 막아주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걸고 구멍에다가 나사를 끼워서 나사 한번 끼워볼게요.
돌려볼게요. 잠깐만 주고 바로 돌려가지고 잠깐만 놓고 뒤쳐 놔둘게요. 여기도 뒤쳐 놔둬. 자 조금 했으니까 이거를 네 이거는 어디 있는 거 있네. 그리고 다시 4등 6번 치고 이만하세요. 조금만 조금만 줄여 들어가죠. 빡빡하게 안 들어가면 일단 사람 줄여볼게요. 하고 줄여볼게요. 그만 안 들어가서 저만 줄여보지만 줄여도 볼게요. 여기도 놓고 자 줄여 하나 더 이렇게 놓고 자 일단 줄여 지금 너무 좋은데 너무 빨리 줄여서 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그만 줄여서 줄여 네 줄 수 있는 끝까지 네 그 사람 줄여보면 네 또 잘 줄여주네. 처음 이거 줄 때 줄여주면 네 약간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놓고 줄면 안 되고요. 뿌리 잘못한 거 아니겠죠 제가? 자 이렇게 뭐 자 이거 박스 치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끝이에요. 네 조립 다 했어요. 만약에 이게 바퀴가 좀 덜렁덜렁 거린다 그러면 좀 더 조여주면 될 것 같아요. 조립을 제가 잘못했나요? 약간 느슨한 것 같은데 유격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조금 더 이렇게 약간 건들거려 가지고 조금 더 조여보도록 할게요. 제가 확인하고 다시 하도록 할게요. 네, 먼저 여기 아래쪽에 아래쪽 부분을 먼저 꽉 조여주고요. 딱 맞게 네, 끝까지 꽉 조여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조여주면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에 조이려니까 이게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맞춰가면서 조이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또 잘 안 들어가네요. 이게 안 움직이면 잘 보이세요. 이렇게 잠들어. 여기 좀 잘 봐라. 이게 좀 잠들어 그냥. 잠들어 봐야지. 근데 이거는 잘 안 들어가. 이 부분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게 남아지니까 못 살아가지고. 아우. 잠시만 이거 넘어가니까. 아 저까지. 아 저기 가겠네. 야 좀 봐줘. 이거 다 있네. 게임 되는 거 같으냐? 아 이거는 좀 같아. 이거는 가능하면 좀 가능. 좀 좀 같아. 얘도 조정. 네, 여러분 이렇게 수동 다 가지고. 이제 가동 다 그냥. 돌아 갑니다. 구멍이 잘 안 맞아 가지고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얘를 뭐 건드리거나 그럴 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로 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는 여기서 끝내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끝까지 다 잘 잠궈서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틀어보면은 될 것 같아요. 내용 주의해가지고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언박싱 해봤고요. 한번 틀어서 네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는 뭐 벽걸이형으로 해가지고 벽에 걸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걸리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거는 식으로 걸리는 식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휴엔봇 컨벡터 히터 네 언박싱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설치해서 나중에 네 사용해보고 또 기타 뭐 피드백 드릴 거 있으면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고 잘 자요. 바이바이. 자 이제 화장실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원을 일단 케이블을 네 꽂았습니다. 전원을 꽂고요. 여기 보면은 네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원래는 이 정지 상태에 아래쪽에 정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그 방수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캡 같은 거는 따로 빠지진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놔뒀어요. 자, 이렇게 누르고 눌러주고요. 이쪽으로 동작으로 이쪽으로 눌렀어요. 그리고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면 불이 켜지죠. 일단은 처음에는 제일 강한 상태로 천천히 돌려가지고 네, 강 쪽으로 놓고요. 나중에 이제 얘가 적정 온도가 되면은 다시
살살 돌려서 어느 정도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그때 내려서 이렇게 꺼주면 되고요. 그리고 뭐 요상 이 정도로 놔두게 되면은 네 자동으로 꺼졌다가 한다고 하는데 이게 딸깍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꺼주면은 온도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한 30분 정도 한번 틀어놨다가 꺼질 때까지 놔뒀다가 다시 틀어지는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계속 켜두고 있으면은 전기를 많이 그 잡아먹으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네, 이용하는 용도로 네,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뜨거우니까 이렇게 만질 때는 주의해 주시고 여기 뭐 덮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놓고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발열이 될 때 열이 올라오네요. 지금 열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발열 때 약간 그 뭐라 할까요? 타는 냄새 같은 거? 그런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처음에는 그 열이 가열될 때 나타나는 그 냄새라고 합니다. 이게 완전히 가열이 되고 나면 이 냄새는 또 사라진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열이 꾸준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벌써 좀 훈훈해졌는데요. 약 한 5분에서 네, 7, 8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뜨거우니까 일단은 이거 옮기실 때는 여기를 만지면 뜨거울 수 있으니까요. 발 살짝 잡아서 움직이면 네, 조심해가지고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조금 약간의 이동이 필요하면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이거 다이얼 돌려가지고 적정 온도가 되면은 됐으면 네. 자, 이렇게 하면 완전히 이제 끄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다이얼을 다시 이렇게 돌려서 네, 이렇게 이쪽을 넘어오게 되면 꺼지게 되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온 온도가 되면은 얘가 꺼지는 것 같아요. 반응을 해서 아까는 이 정도에서 꺼졌거든요. 지금은 약간 이 정도에서 꺼지는 걸 보면 네. 자, 이렇게 꺼놓고 있어 볼게요. 그러면 알아서 작동이 되는지 한번 다시 켜져서 작동이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원이 그 켜지는 데까지 딸깍 소리가 나면서 켜지는 곳에 다이얼을 고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좀 기다려 볼게요.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은 자동으로 꺼지는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또 온도가 내려가면 켜지는지도 네,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꺼지는 것 같네요. 온도가 내려가면 켜지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이얼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온도가 올라가자 꺼지고 다시 환기를 시키고 좀 한참 뒤에 다시 켜졌는데요. 켜지는 순간을 제가 네, 놓쳤네요. 어쨌든 다시 켜지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동으로 꺼지고 자동으로 켜지고 이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먹고 자장 TV 방문을 환영합니다. 먹고 자장 TV 먹거리 고양이 자연 장난감 리뷰 채널이며 메인 컨텐츠는 AI 반려로봇과 장난감 리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Welcome to Eating and Sleep TV. Mudgo Jajang TV Food, Cat Natural Toy Review Channel, and main contents are AI companion robots and toy reviews. Subscribe and like comments are a big help to Jerry.